대통령님, 미망 이제 신지 15번째 5월입니다. 그새 저는 님의 이승 나이보다 10년을 넘어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님의 말씀입니다. 민주주의 위기가 올 때마다 이를 지켜내는 것은 시민이다. 우리다. 깨어있는 시민이다. 이런 자긍심으로 지치지 않는 강물이 되겠다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님 때문에 눈이 높아진 우리는 오히려 우리 안에서 작은 차이를 만들고 꼬집으며 동력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기 일쑤여서 민주주의는 시시때때로 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전진을 더디게 만드는데 우리가 스스로 한몫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여 님 앞에 부끄럽기 그리 없습니다. 대통령님, 야단쳐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상호 존중의 토대에 의해서 사상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고 패자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그래서 이견과 이해관계를 통합해 나가는 정치 기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키지 못하는 님의 말씀입니다. 야단쳐 주십시오. 지금 당신의 생각과 실천이 바로 내일의 역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5월 다시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깨어있는 시민인가? 우리는 조직되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주제넘은 역두리를 한 듯 싶습니다. 당신 때문에 눈이 높아진 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엄한 얘기를 함부로 꺼내는 어설픈 용기도 가져봅니다. 용서하십시오. 엊그제 묘역에서 만난 한 참배객께서 저더러, 아니 명렬한 당신은 고향도 아닌 여기로 이사 와서 이렇게 매일 뭘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마땅한 대답을 못 찾은 저는 제 입에서 불쑥 나온 대답은 대통령께서 언제 불쑥 일어나실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분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고 우리끼리 날 세우고 생채기를 낼 때면 더욱 대통령이 참치게 그리워집니다. 더욱이 따뜻하지만 차가운 이성이 압도하던 당신, 잘못하면 사과하고 달라지만 겸손하며 좋아한다고 하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던 당신, 무엇보다 사랑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대놓고 지지해도 쪽팔리지 않게 해준 사람 당신, 더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 미안하게 하는 사람 당신, 내 힘으로 우리가 모여 더 나은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일깨워준 당신, 사느라 시들어버린 열정을 되살려준 사람 당신, 내가 얼마나 뜨거운 사람인지 알게 해준 사람 당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 기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해준 사람 당신, 그리고 다시 없는 지독한 슬픔을 알게 한 사람, 당신을 너무 믿어서 습관처럼 어떤 고난도 혼자서 알아서 잘 이겨냈습니다 편하게 생각해버린 것을 철저히 안 되게 만든 사람
당신의 마지막 5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가 미워서 환장하게 한 사람 당신. 그리고 다시 치욕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준 사람. 15년을 버티게 해준 사람. 더 시끄러운 사람. 외로운 사람. 그리운 사람. 당신. 대통령님, 지낼만 하신가요? 우리 생각을 하시나요? 때때로 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그리기는 하신가요? 괴로운 일을 당할 때면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내가 하는 선택은 당신이 매 순간 해야 했던 선택의 무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이미 남기신 말과 글을 수백 번 옮겨 쓰고 읽고 보고 듣고 다시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살아볼 용기를 다시 내보기도 합니다. 언제나 지금도 님은 부족한 세계 삶의 기준이며 지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다시 시간이 쌓이고 세월은 쉼없이 오가겠지요. 20년, 30년이 지나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은 내 가장 찬란한 시절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요. 그때도 저는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국민이어서 정말 행복했노라고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멋장! 영예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